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자식을 몰라보고 또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병인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치매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 PET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 기준 치매 환자 수는 7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2039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 환자의 7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치매의 원인에 있어 알츠하이머병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다양한 치매 형태 중 알츠하이머병에 의해 치매가 발생한 경우를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며 알츠하이머병은 임상 증세의 진행 및 악화에 따라 전임상, 경도, 중등도, 중증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전임상 단계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질병은 점차 진행되고 있고 경도의 알츠하이머병 단계에서 비로소 기억력 장애를 비롯한 증세가 발생합니다. 중등도 단계에서는 기억력 장애가 심해지며 가족이나 친구들을 알아보는 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감정 상태의 변화도 발생하며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증 단계에서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화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며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정확한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현재까지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뇌에 쌓이면서 뇌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베타아밀로이드반 신경섬유매듭이 뇌 조직 내에 침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아밀로이드반이나 신경섬유매듭이 어떤 요인에 의해 생성 침착되는지는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몇 가지 위험인자가 밝혀졌고 고령, 가족력, 유전적 요인, 비만, 인슐린 저항성, 혈관성 요인,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염증성 마커, 다운 증후군, 외상성 뇌손상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치매 질환에 대해 빠른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치매에 걸린 후에도 남은 일생이 절대 짧지 않은 만큼 삶의 질과 만족도에서 적절한 치료와 도움이 중요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전 임상기에는 병이 진행되고 있으나 뚜렷한 임상 증상은 보이지 않고 경도 알츠하이머 병에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기억력 소실이 시작되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에서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알츠하이머 치매를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매의 진행을 늦춘다거나 치매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알츠하이머병 초기에 진단될수록 효과적입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은 건망증으로 시작되는데요.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에 문제를 보이게 되며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됨에 따라 언어 기능, 판단력 등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이상을 동반합니다. 또한 인지 기능 외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성격의 변화, 초조 행동, 우울증, 망상, 환각, 수면 장애, 공격성 증가 등의 정신 행동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말기에 이르면 경직, 보행 이상 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간단한 검사로 치매 증상 초기에 알츠하이머 치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반이
뇌 조직 내에 존재하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검사 전에 아밀로이드반을 검출할 수 있는 특정 방사성 의약품 주사를 맞은 후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뇌 CT를 촬영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뇌 조직 내의 아밀로이드반이 방출하는 신호를 얻는 방법으로 촬영 시간은 30분가량 소요됩니다. 아밀로이드반 침착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뇌의 표면에 뚜렷한 소견이 보이지 않지만 아밀로이드반 침착이 있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뇌의 표면에 뚜렷한 침착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PET 검사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에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밀로이드 유무를 확인해 알츠하이머병 치매 여부를 확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경도의 인지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향후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연구 부분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근본적인 치료약 개발에 획기적인 진단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밀로이드 PET 검사의 경우 다른 검사들과는 달리 특별한 주의사항이나 준비사항이 없습니다. 금식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검사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치매 치료 관련 약제를 복용 중일 때에는 경우에 따라 약제를 끊고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결정합니다. 아밀로이드 PET 검사는 보통 30분간 진행되는데요. 검사에 방사능 제제를 사용하기에 혹시 피폭의 가능성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인체에 무해한 것인지 혹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들어봅니다. PET 검사에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의 경우 짧은 시간에 소멸이 됩니다. 주사 후 거의 대부분의 방사성 의약품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며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 의약품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며 검사 후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큼의 방사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커지나요? Yes, 맞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가진 환자에서 뇌 조직 내에 아밀로이드반이 침착이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족한 수면 시간과 폐쇄 수면 무호흡과 같은 수면 장애 환자에서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인 아밀로이드반이 침착된다는 연구인데 이 결과에 따르면 불충분한 수면 시간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모든 경도 인지장애 환자는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No, 아닙니다. 경도 인지장애의 경우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통해 인지장애의 정도가 심해진다거나 치매와 연관된 다른 증세가 발생할 경우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환자는 주변의 가족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가족은 환자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안정을 취하게 하고 환자의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지적하거나 부질없는 말싸움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질병으로 인한 실수하는 점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시대가 됨에 따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또한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까지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 초기에 진단을 통해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증세가 심해지거나 감정 상태의 변화가 심해지는 등의 증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가까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뇌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료 및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